우와. 엄청나. 와, 엄청. 조용히 쉬기 좋은 장소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다녀가십시오.
엄청 많이 주셨어. 와, 이분 곱창 전골 오랜만에 먹는다. 코로나 와가지고 저희 단골 곱창집이 너무 힘들어서 도시락집으로 바꿨어요. 껍질 바꿔서 하시다가 이제 코로나 좀 풀리고 다시 곱창집을 열었는데 바로 달려갔습니다. 이 곱창이. 곱창 전골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너무 사장님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와, 자, 한잔 뜹시다. 자, 오늘은 연천에서. 연천에서. 이 소리가 있어. 맛이 여전하네. 오, 새소리가. 밖에 새소리가 계속 도착했을 때부터 짖고 있어. 오리인가? 너무 뜯기도. 너 누구니? 이게 대전에 있는 성심당. 유명한 빵집이죠. 거기서 튀김 소보릅니다. 큰애 결혼시킨다고 오늘 사돈으로 나와 같이 배를 한복 보러 갔는데 아 이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유명한 집에 유명한 빵이죠. 우와, 우와. 엄청나. 와 엄청나. 어떻게 담아 먹을까. 우와 너무 맛있겠다. 우와. 다른 애인가 봐. 잘 먹겠습니다, 사돈어른. 감사해요. 야, 이 종류가 틀린 거죠? 그런가 봐요. 이거는, 얘네, 티소고구마. 아, 그건 뭐예요? 얘네 튀김소보로. 아. 고구마. 얘네 다 고구마구나. 아. 먹어봅시다. 와, 이거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와. 맛있다. 이 집이 이게 유명한 거 아니에요? 어유지리는 뭐 지나가는 길 한번 들러봤고요. 직접 밑으로 내려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아주 넓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영상에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원래 오늘 하룻밤을 그 한탄강 유원지 쪽에 그쪽에 지금 뭐 소개된 영상도 있고 원래 그 유명한 곳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희는 좀 조용하고 이런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차박 승지라 해야 되나요? 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들 이런 쪽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못 가본 것도 많아요. 목계솔밭도 못 가봤고요. 그래서 한번 들러봤는데 차박을 하려고 갔다가 뭐 사람도 많기도 하지만 왜 거기 뭐 주변에 축사가 있는지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아 그래 냄새가 그래 심한데도 그래도 다들 캠핑도 하고 다 차박도 하고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웬만하면 거기 하룻밤 자려고 했는데 도저히 저희는 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다른 곳 좀 이동하고 이러다 지나는 길에 아주 노지가 괜찮은 곳이 있는 거예요. 조용한 게 처음에는 차량 한두 대밖에 안 보여서 그냥 아 좋겠다 싶어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차도 있고 뭐 캠핑 하시는 분들도
한두 번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넓은 자리는 아닌데 좀 조용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서 이런 곳에서 조용히 쉬기 좋은 장소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다녀가십시오. 바람 때문에 완전 뒤집어졌어. 그냥 이대로 가도 되겠는데. 아니 시동 안 켜고 그냥 동력을 바람으로 그냥 풍력으로 가. 오 괜찮은데.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오스통을 안 못 챙겨왔어요. 이럴 때 대비해서 저희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예, 이거는 요 페트병 뚜껑. 이 뚜껑을 두 개. 구멍을 뚫으세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두 개 붙인 겁니다. 그냥 특별히 붙인 건 없고요.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발라줬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노지나 이렇게 오수를 버리기가 어려운 것이 나왔을 때 이런 생수통을 이용해서 남아있는 오수를 해소해 가시면 됩니다. 한쪽 오수를 해소할 통에다가 이걸 그대로 뚜껑이니까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죠. 그리고 반대편에 깔때기용으로 페트병 하나 남은 것을 만드시면 됩니다. 깔때기로. 네, 이렇게 만드시면 이제 깔때기가 만들어지겠죠? 이거를 다시 이렇게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체결됐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자작품 가지고 남아있는 오수를 해소해 가십니다. 웬만큼 큰 건더기는 이렇게 또 글러져요. 그러면은 그거는 따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봉투에 담아가서 집에 처리하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하고 뚜껑 딱 밀봉해서 가져가시면 이제 집에 가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꼭 오수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에도 아, 이거 벌써 많이 하는 장소구나. 아, 포인트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야, 멋지다. 여기서 보니까 어제, 멋지네. 어제 저희가 잡아간 장소 인근에 위성 지도를 보니까 강변 옆으로 멋진 노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아,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밑에 내려와서 한번 탐방해 보겠습니다. 이쪽도 한번 와야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몇 분 계시긴 한데요. 환경이 참 좋아 보입니다. 아, 이곳은 한탕항 유원지 인근에 있는 강변 노지인데요. 뭐 다 아시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인지를 못하고 왔다가 어제 차박지 너머에 위성지도를 살펴보다 보니까 노지가 하나 보여서 탐방을 왔거든요. 아, 근데 여기는 좀 다 알려진 곳인가 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캠핑을 하고 철수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아, 여기 좋습니다. 저희 언제 한번 와야겠어요. 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한탕강 유원지보다 훨씬 좋습니다. 한번 다녀가시기 바랍니다.